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챗GPT를 이용해서 HTML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런 구조들을 한번 이해하는 시간들을 또 갖도록 할게요.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이어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 형식의 코드들을 한번 만드는 것을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HTML을 이용해서 10개 정도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코드 에이지들을 좀 보고 싶고, 데이터는 이름, 직업, 나이 등의 그런 항목들이 포함된 것을 해줘라고 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어떤 스타일이나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 형식의 정보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홍길동, 김철수, 이영희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어지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카피를 하고 난 뒤에 여기다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tables.html이라고 해서 이름을 정하고요. 요것을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우리가 OpenIS 라이브 서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현재 요게 이제 테이블이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긁으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선들이 조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덕값들이 부여가 되지 않아서 분명히 테이블이긴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지금 저거 이렇게 긁으면은 좀 표시가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살짝 표시가 되죠. 자, 그래서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보덕값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구조부터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서 이제 테이블을 처음 만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요 구조가 비슷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지 태그 했던 것처럼 바디 값에 이제 테이블들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현재 테이블이라고 하는 태그들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당연히 마감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정보. 이게 HTML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헤드라고 하는 태그들이 있듯이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고 하는 태그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또 구분하지 않으셔도 뭐 어차피 테이블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헤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t 헤드, 그 다음에 이제 t 아래 th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이 아래를 보면 이건 여기는 이제 td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들이 이제 th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부분인데, 이 th라고 하는 태그들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항목들은 이렇게 볼드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우리가 이제 볼드체로 HTML로 되는 이제 b라고 하는 태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이제 테이블에 우리가 헤드에서 아, 여기를 항목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그들이 이제 나눠진다면 후에 여기가 스타일을 적용을 할 때도 당연히 이런 태그들로 기준으로 적용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tbody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t라고 이제 td라고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tr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고 행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t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일한 데이터, 이게 3개씩 들어가는 거죠. 항목에 대해서 3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제 td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치거나 병합하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 tr, tr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0개 데이터들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td로 구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이렇게 뺀다면은 이게 좀 무너집니다. 자, 변호사 부분을 한번 보면은 이 부분이 좀 표시가 안 되네요. 그렇죠? 거의 이렇게 td가 보덕값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없어진 것만 좀 표시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이렇게 긁어보면은 예, 구분이 전혀 안돼 있고 그냥 하나로 그냥 여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지만은 챗GPT한테 우리가 이제 자, 그렇다면 이제 테이블에 테두리를 설정을 해줘 라고 해가지고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도 정보가 적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스타일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죠. 현재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로 적용했네요. 이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다가 보도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도
보더가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더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합니다. 1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한번 우선은 요것부터 보면은 이렇게 좀 이쁘지 않게 저희가 이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기본 보더의 1값들이에요. 1값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좀 세세하게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을 적용한다거나 여러 속성들을 줘서 여러분들이 좀 이쁘게 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패딩 값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 보더 1에 솔리드 블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줘서 이런 여백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적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윗부분에 이제 스타일로 적용했던 요 부분만 이제 긁어서 저희가 이제 복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헤더 정보 아래쪽이죠. 우리가 타이틀 아래쪽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헤더 정보 위에 안에 저희가 타이틀 아래쪽에다가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된지 보면은 이쁘게 테이블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테이블의 정보들의 속성 정보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저희가 이제 부트스트랙이죠. 네, 그래서 부트스트랙을 적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정과 삭제 버튼까지 포함된 테이블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거 수정이나 이제 삭제 같은 경우를 한번 넣어봤냐면은 저희가 앞에서 이제 게시판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자유 게시판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글을 쓰는 그런 게시판이죠. 그런 거 만들 때 이제 프론트로 이제 개발을 할 때 HTML 페이지로 우선 이렇게 잡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프론트 개발을 할 때 이제 수정이나 삭제 버튼을 넣었을 때 어떤 모습인가 미리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적용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트스트랙 하면은 기존 거 스타일들은 이제 지워지겠고, 이제 부트스트랙 그 CSS 정보들을 가져와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버튼들이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이제 버튼에 각각의 수정, 삭제, 수정, 삭제 이렇게 넣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잘렸죠. 저희가 이제 요것을 넣으려면은 이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요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전체, 그래서 수정된 전체 HTML 코드를 다시 보여줘 라고 해서 전체 코드를 한번 더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떤 식으로 이제 보이는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 데이터들이 다 나온 것들로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헤드 정보에서 링크로 이제 바꾸도록 할 거고, 위쪽에 있는 정보들로 이렇게 바꾸도록 할 건데, 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붙여넣고요. 그 다음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결과값이 나오는가 한번 그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테이블 형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테이블들이 가운데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 의사,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삭제라고 하는 데이터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이제 아래쪽에다가 똑같이 붙이든지 아니면 요것을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철수, 철수,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그 다음에 45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아래 이렇게 붙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HTML 코드로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들을 가져온 것은 아니죠. 그냥 HTML 태그로 부트스트랙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후에 이런 테이블을 게시판들을 만들었다면은 수정이나 삭제에 대한 이벤트들,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들이 눌러졌을 때 동작하는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 쪽, 우리가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쪽이나 아니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제어하는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HTML 스크립트를 챗GPT를 이용해서 한번 제작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